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 네, 안녕하세요. 음악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드리는 뉴올입니다. 우리가 책을 본 것도 간접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이유도 제가 축적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기 위해서죠. 하지만 아쉽게도 책이나 제가 하는 조언 모두 여러분들에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아이돌 노래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만든 곡이 앨범에 실리기 직전까지도 갔었고요. 퍼쿠션이 들어간 사운드라는 이유만으로 곡이 빠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돌 곡은 트렌드가 아주 빠르고 지금 써놓은 곡을 1년 뒤에 다시 쓸 수도 없고 나의 몇 달을 투자해서 곡을 완성한다 한들 앨범에 실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핸들을 줄 수 없다는 그 한계가 저를 힘들게 만들었고 이런 작업이 저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걸 해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죠. 앨런 머스크의 경우도 큰 그림은 미리 그려놓되 디테일한 설계는 그 상황이 닥치면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계획이 차질을 빚거나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완벽한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지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많은 일들을 해내지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림이 그려지면 움직이는 성향이었지만 완벽한 그림이 그려지는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육볶음을 할 때도 슈퍼에 앞다리살을 사러 갔을 때 그날만 돼지 앞다리살이 없을 수도 있죠. 이렇듯 이렇게 사소한 것도 예측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친구와 함께한 사업에서 사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결과론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사기를 당한 거지만 그 친구가 사기꾼으로 돌변하게 된 계기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시도를 만드는 용기, 누구나 듣기 싫어하는 뻔한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큰 성공을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하고 그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 속에는 시행착오와 실패는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담아놨던 생각나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구상이 끝났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시도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겠습니다. 뉴올이었습니다.